청소년 수련 활동의 기초, 기본, 근본. 청소년 운영위원회,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청소년과 청소년 지도사가 알려드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모든 것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에 행복을 전하는 뻐꾸기 청소년 지도사 백유정입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 운영위원, 청소년 지도사,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자기소개 한 분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청소년센터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로 7년째 활동하고 있는 문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혜리사 청소년 지도사 서동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운영위 위원회와 20년 동안 함께 친구로 지내고 있는 한도희 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인가요? 라고 아,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는 왜 시설마다 하나씩 있는 것인가요? 없는 기간은 없나요? 저도 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하나밖에 없지? 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그 문장이 가장 떠오르는데 같은 하늘 아래에 두 개의 태양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멘트 보소! 네. 이게 청소년 운영위원회 7년자 짬에서 나오는 말이죠. 7년자. 네. 아까 우리 그 청소년이 얘기를 잘했듯이 대한민국에 정부가 두 개 있을 수 없듯이 대표기구는 하나여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청문위 대표를 뽑을 때 중요한 게 있죠. 정말로 시설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실 위원을 잘 뽑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로서 사실은 법정, 법상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없는 기관 없을까요? 그것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법상 운영하기 때문에 없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또 이제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꼭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과 시설의 대표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참여기구만 운영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핵인싸 선생님, 동학생께서 뽑아주세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청운위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안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들의 의견을 전달받는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인데 일단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요. 또 청소년들 우리 친구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좀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친구들에게 보고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 그 의견을 취합하고 또 구조화하고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요. 그렇게 해서 기관장님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형태로. 우리 하람 위원님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셨나요? 네, 비슷하고요. 거기서 저희는 추가적으로 저희끼리 회의를 통해서 이번 행사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점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것 같다, 이런 점을 좋아했던 것 같다를 예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니터링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거랑 같이 해가지고 저희도 기관장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아마 청소년 운영위원들 또 운영위원회별로 조금의 방식이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 운영이라는 회의체 자체가 뭐 청소년끼리만 구성돼서 가볍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회의체 자체는 국회처럼 지방의회처럼 공식 협의체, 회의체입니다.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정기회의, 임시회의 통해 나온 결과물 자체를 갖고 승부를 보는 회의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물이 잘 정리되어서 결국 기관장한테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전달이 될 때에 누가 필요하죠? 지도사 선생님께서 잘 도와주셔야 되겠죠. 결국 이 과정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많은 제안을 해도
사실 피드백이 없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까지 제대로 왔을 때 결국은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가 됐다 볼 수 있고요. 정말로 내가 소속된 시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진정성이 담겨서 꼭 이 부분이 바뀌어야만 우리 시설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는 그런 공동의 아젠다를 발굴해서 제안을 해야만 앞에 있는 모든 부수도 절차들이 제대로 이행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게 답변을 못 받아서 되게 약간 네, 속상한 경험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경험 없으셨나요? 근데 저희 관장님은 되게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주셔요. 아니면 그게 만약에 바로 나오기 힘든 답변이다 하면은 그 회의록 같이 정리를 해서 바로 보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한테. 저도 이제 말씀 들어보면서 그렇다면 그 두 기관장님과 우리 청소년들이 잘 연결될 수 있게 내가 내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청소년 지도사 분들은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동행을 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으로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질문도 동학쌤이 한번 뽑아주실까요?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네, 뽑았습니다. 다음 질문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읽어볼게요. 네. 청운이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하기도 하던데 축제 기획단 같은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야, 이 질문 해준 친구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상이 올라가는 그 댓글 꼭 남겨주세요. 이거 정말 꼭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이게 저희도 올해 또 신규 위원들을 또 저희가 또 받았잖아요. 정말 축제 기획단인 줄 알고 지원한 친구 꽤 많았어요. 자, 우리 7년차 청소년 운영위원 네. 우리 하람위원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축제 기획단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청운이도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청운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뭔가 그 기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축제 기획단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정답 나와버린 것 같아요.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어디 뭐 스피치 교육 같은 거 받았나? 아니요. 자, 동학쌤은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시설의 주인이고 그들을 대표하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다 보니까 당연히 기관에서 하는 청소년 축제나 이런 다양한 행사에 주체가 되어서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를 청소년 운영위원회 친구들이 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임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작년에 뭐가 제일 재밌었어? 라고 하면 마을 축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청운이 활동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시설, 우리 그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수련시설, 수련과이나 문화의 집을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주인처럼 관리하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초점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모니터링, 의견 수렴, 의견 수렴, 그리고 조사, 그리고 활성화를 홍보나 기획사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우리 시설을 살려보겠다. 이게 주활동인데 살려보겠다가 뭐였지? 활성화 살려보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충실히 다 된 상태에서도 사실은 좀 더 에너지가 남다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다양한 활동들을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 같아요. 청소년 운영위원회의 주된 역할은 아까 딱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우리 기반을 살려보겠다 이 포인트잖아요.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 자신들이 기획한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그것이 메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메인으로 생각하시고 아 기획하는 것이잖아 라고 보시면 큰 부담치십니다. 그렇죠? 축제 기획을 할 수 있다는 건 대표라는 거니까 대표니까 할 수 있는 거지만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모임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 질문들과 정말 수준 높은 답변들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네. 이 텐션 그대로 유지해서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질문은 하람위원 분께서 한번 더 보시죠. 네. 청운이는 교류 활동을 하던데 왜 하는지 또 어떤 걸 하는지 궁금해요. 교류 활동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자 우리 동학쌤은 교류 활동 왜 하거나 뭐 경험 뭐 특별한 경험 혹시 있으실까요? 너무 중요한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제가 올해 처음 청운이를 담당하게 돼서 교류 활동 청운이 교류 활동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올해는 많이 할 거예요.
번 할 거야. 세 번 할 거야. 할 수 있어. 교류할 동안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어. 자, 그러면 이렇게 경험 없으신 분이 계시니까 7년차 짬에서 나오는 열 몇 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아, 네, 아, 그 정도까지는 많이 안 해봤고요. 아, 네. 네. 그래도 뭐, 나 교류할 거 했어? 하는 정도는 해봤죠. 아, 네. 와, 네. 그 정도. 요 정도는 내가 됐다. 교류 활동 할 때 어떤 내용으로 좀 교류가 진행되나요? 먼저 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잖아요. 저희가 청소년이라는 거, 그리고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만 있으니까 각자 자기소개 필수고, 그리고 각자의 기관, 그리고 청원이 소개를 한 다음에 뭔가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우리 또래니까 뭔가 이번에 친해져 보자 라는 느낌도 있어가지고 뭔가 편안하기도 했으면서 뭔가 긴장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약간 그 소개를 할 때는 우리의 잘난 모습을 약간 자기 자랑 약간 배틀처럼 좀 되나요? 약간 자기 자랑 약간 장점을 중심적으로 얘기하긴 하죠. 우린 이런 거 있다. 이런 거 좀 하긴 하죠. 약간 기죽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 아, 뭔가 최근이었던 것 같은데 청소년 센터가 되게 와 여기 대박이다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카페나 이런 것도 저희도 있지만 뭔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더 편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뭔가 노래방도 있었어요, 거기에. 자, 우리 서대문 기관장님 잘 보고 계시죠? 아. 노래방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한 기관이랑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 기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더 어필하고 깊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시간도 짧고 친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네. 서로 배우는 큰 어떤 어떤 그 경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고민들이 많아요. 해결이 안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계속 모여요. 그 질문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류 활동을 통해서 사실은 그 숙제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비슷한 고민들을 딴 데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전에 하고 그걸 극복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가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류 활동 자체는 서로가 고민하고 극복했던 그 지점들을 나누어 나눈 장인 것 같습니다. 혼자 아니면 또 우리끼리에서 안 되는 분들을 극복해주는 묘수가 바로 교류 활동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교류 활동은 여러분을 성장시켜줄 그런 기회다. 성장 시켜주는 기회다. 여러분, 교류 활동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마시고 한 수 접고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하나 배우러 간다, 그래서 오늘 너의 강점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셔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여러분의 성장이 큰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이어서 또 다음 질문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 질문은 우리 해계사 팀장, 서동학 팀장님께서 한번 뽑아주시죠. 뽑아보겠습니다. 네. 주황색 느낌 좋습니다. 주황색 질문 느낌 좋습니다. 네. 왠지 읽어볼게요. 네, 왠지 약간 어려운 주제 나올 것 같은데. 헐. 솔직히 이 질문은 네. 청지사들이 더 관심을 써하는 질문인데 해요.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뭔지 알 것 같아.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수 청소년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우수 청운이 오늘 이거 꼭 나올 것 같아. 나올 줄 알았어. 이거 꼭 나올 이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청소년 운영위원회 한다면 요 정도 타이틀은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약간 그 지도사들의 약간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꼭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남겨주고 싶은 선물 같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어떻게 뭐 우수청원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청소년 운영위원회 한다고 해서 이걸 써본 경험이 없어요. 제가 웃었지만 약간 공감이 돼가지고 저는 작년에 서류 전형 탈락에 우리는 왜 떨어졌어요? 우리는 왜 저기 장관상이 아니에요? 지금 받게 되는데 평가위원들이 형식과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을 많이 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키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운영을 해라. 그 감동 자체를 사실은 전달되어 느낀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자체가 우수가 아닌가. 우수청문회에 앞서서
행복한 우리 청운이라는 부분으로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되게 약간 밴드를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라면이 본인 활동에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고 본인 스스로 행복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수청운이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모두는 다 우수청운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청운이도 다 우수청운이 될 수 있다. 오, 제가 깜짝 놀랐어. 내가 말하고 전 좀 맞아요. 이 뭔? 우리 무수히 많은 저 질문들을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딱 여기서 마지막 딱 질문 하나만 뽑고 네. 다음을 기약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마지막 질문 뽑기의 영광은 우리 한도희 박사님께서 예. 어떤 질문이 나올지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박사님. 좋은 질문 뽑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기대됩니다. 뽑아주셨습니다. 예,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이라. 아, 마지막 질문이라서 여기서 멋있는 임팩트가 딱 나와야 우리 영상 이어서 다음 편 또 나올 수 있어요. 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아, 우와. 예. 야, 이거 엔딩 질문으로 진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7년째 무언가를 계속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네. 무언가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 네. 어떤 도움이 될까요? 네. 아, 근데 되게 오래 했던 거 치고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게 간단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언니가 해서 그냥 같이 언니랑 주말을 보내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것 뿐인데 뭔가 계속 활동을 하면서 제가 엄청 낯을 가리고 소심해서 원래 회의 같은 거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저의 의견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뭔가 아, 이거 좋은 의견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표출을 못했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점점 활동을 많이 하면서 뭔가 아 어차피 또래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을 했더니 뭔가 제 의견도 쉽게 말할 수 있게 되면서 뭔가 예, 가장 크게는 제 성격이 뭔가 적극적으로 변했다는 거? 예,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 활동 자체는 여러분들을 한 단계 어떤 삶에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특히 리더십이나 사회생활 수준 속에서는 감히 다른 어떤 그 경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경험을 준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활동 자체가 1년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나를 도전하게 또 학습하게 성장하는 형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입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또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형태의 어떤 사업입니다. 청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15년 정도 이후에 30대 이상이 되어서 지금 나의 어떤 그 성장과 나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마 청소년 운영회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있는지의 어떤 하나의 어떤 기반 자체가 청운이가 될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네, 사실은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지원 동기로 참여하게 될 텐데 수동적이 아니고 나를 시험해본다. 나를 발견해본다. 그리고 어쩌면 더 넓게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도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참석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20, 30년 후에 글쎄요 서대문, 아니 마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적 리더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사실 이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꿈이 또 다른 꿈이 생기셨었다고. 네, 그래서 꿈이 바뀌었죠. 네. 뭔가 어떻게 보면 제 원래 꿈은 사회복지사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사회복지사는 뭔가 폭이 넓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이들도 뭔가 사회복지 쪽으로 할 수 있고 어르신들까지 완전 전 연령을 담당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제 이제 지금 꿈은 청소년 지도사라는 거예요. 오, 몇 년에 현장에서 같이 이 자리에, 이 자리에. 그때까지 이 콘텐츠가 유지되기를.
네, 오늘 이렇게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솔직한 답변 토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또 쌓일 때쯤 저희가 또 이렇게 등장을 해서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인사 다 같이 네. 하도록 할까요? 네. 우리 청소년 운영위원회 분들,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청소년 지도사 분들, 또 청소년 운영위원회가 되고 싶으신 분들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찍겠습니다. 정지 동작으로. 하나, 둘, 셋.